불편 시각 심지를 잇는 연결고리 뉴스쇼 월간 심즈. 안녕하세요. 저는 진행을 맡은 심주호입니다. 3월의 월간 심즈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3.1절이 10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. 양력으로 3월 1일인 3.1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국경일로 지정하여 기념했는데요. 한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전 세계에 한국 독립의사를 알린 날입니다. 또한 대한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열사에게도 감사를 표하는 날이기도 하고요. 이날만큼은 희생하신 독립운동가분들을 위해 태극기를 개양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봐야겠습니다. 저 또한 대한인으로서 희생해주신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. 월간 심즈 두 번째 소식은 들을 때마다 설레는 개강 소식입니다. 올해는 개학과 개강이 연기 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. 아직은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라 여러 가지 걱정이 들 것 같은데요.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들은 잠시 접어두고 차츰 안정화될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 신입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. 마지막 소식입니다. 3월 14일은 사탕으로 마음을 전하는 화이트데이인데요. 지난달 14일에 초콜릿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? 이에 보답하는 날로서 친구나 연인 사이에 좋아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. 이날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그동안 숨겼던 마음을 고백해보는 건 어떨까요? 아, 물론 공개된 곳에서 하는 것보다 둘만의 장소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. 부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길 바라면서 3월 월간 심즈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속보입니다. 심어분들이 제안한 일상에 본 패션이 담긴 심즈 패션쇼가 이번 달 19일에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. 이번 무대는 서울을 배경으로 한 스트릿 패션쇼라고 하는데요.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많은 분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달 4월에 더 반갑고 즐거운 소식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